중풍이다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는 풍에 맞았다, 적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. 네. 넓은 의미에서 한의학적으로 중풍이다 그러면은 뇌졸중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재 말초 안면신경 마비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또 본태성 진전 이렇게 좀 떨리시는 거라든가 간질 이런 부분에 다양한 좀 광범위한 신경계통 질환이 포괄됩니다. 좁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뇌졸중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이런 지금 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떨림과 마비가 있을 때는 뇌졸중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되는 얘기인가요? 일단은 지금 뇌졸중 하면 너무 겁나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떨림 마비 있다고 다 뇌졸중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는 옳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말초 안면신경 마비가 오려고 해도 그 사전에 지금 조금 떨림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안 아프니까 신경을 안 쓰게 돼요. 그렇게 되시죠. 통증은 없으니까.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리다 시리다 이렇게 손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의보감상에는 엄지하고 이 검지 자체가 이게 좀 저리고 마비가 되면은 중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. 다만 너무 겁내실 필요도 없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잘 감별 진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9살 때 조카를 얻고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. 얼음 지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언니가 이제 아이고 야 입이 와이카노 야 입 좀 봐라 근데 입이 진짜 아까 사진처럼 이렇게 왜 이렇게 돌아왔었나 봐요. 차가운 데 있어서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. 재미도 있고 밖에서 추운데 밖에서 그렇지. 놀았다. 그게 이제 바람풍이라는 아까 그랬듯이 너무 추우면은 이게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나 봐요. 9살 때 그랬어. 그렇죠. 침도 엄청 많이 맞고 약도 한약 엄청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침처럼 많이 받았죠. 침 잘 먹고 약 잘 먹는다고요. 우리 저 진짜 한 대짬 자고 나면 입 돌아간다고 그래요. 맞아요.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. 저는. 찬바람이 세거나 찬 바닥에서 주무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될 거잖아요. 아직도 살짝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추운데 놀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. 오래 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찬바람이 세갖고 여기서 마비가 될 정도로 놀았다는 경우고요.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분들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그대로 넘어지잖아요. 그래서 찬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아침에 돌아가. 얼굴이 입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눌려서 주무시다가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중풍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도